다음 주 100일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 맞아요? 네. 자, 100일만 이제 참으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거 위로 안 되죠? 진짜 원망스러워. 100일, 진짜 일주일도 힘든데, 그죠? 어? 100일이면 얼마 안 남은 듯이 어른들이 얘기하잖아. 100일만 고생했어. 이제 100일만 참으면 돼. 근데 진짜 안 와닿죠? 네, 그러니까 100일 정도 남았을 때에는 진짜 힘들어. 이 시기가 정말 힘든 시기야. 근데 이 정말 힘든 시기에 진짜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살살 내려놓고 싶어지거든요. 이때부터. 근데 안 내려놓고 계속 하고 있잖아, 끝까지. 잘 버티는 거야, 지금. 잘하고 있는 거고, 일단. 그리고 이 100일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도 100일 남았지만, 나도 올해 강의가 100일 남았어요. 지연? 네. 나도 올해 강의가 100일 남았어. 진짜 힘든 시기야, 이때가. 그리고 부러운 건 100일 후면 끝나잖아.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 다시 365일을 시작으로 출발해야 되잖아, 그죠?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힘든 시기야 나도 생각이 나. 선생님 재수할 때딱요 시기에 불면증이 걸렸어요. 이 더운 여름 요때 불면증이 걸렸는데 누워서 잠이 안 드는 거야. 재수할 때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착이 생길수록 더 마음은 고통스러움이 커져 사실. 욕심이 생기는 거니까. 고3 때 공부 안할 때는 안 해도 성적 나오면 잘 되겠지 뭐. 안 해서 성적 안 나와. 별로 관심 없어 성적에. 둘중 하나일 텐데 N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선생님 같은 캐릭터로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내 고3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의 재수 시절과 비슷하다라고 전제하고 얘기를 하면, 이 시기가 불면증이 와서, 한달 정도 잠을 못 잤던 것 같아, 제대로. 자려고 누우면, 정신이 정말 불면증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 겪은 거예요, 살면서. 자려고 누우면, 너무 정신이 맑은 거야.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자는 방법을 까먹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자는 방법을 까먹은 건가? 어떻게 잤었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잠은 그냥 자는 거잖아. 그죠? 메드썬 이렇게 자는 건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양을 수천 마리 세고 이랬던 것 같아요. 무슨 짓을 해도 잠이 안 왔던. 그만큼 압박감이 심해지기 시작하는 시기거든, 이게. 공부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사실은 더 걱정이 되니까 더 고통스러워지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공부를 점점 안 하면 구평 뒤에 이제 다 내려놓고 그냥, 예, 초연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괴로운 건데, 무의식적으로 괴로운데 그 의식이 그거를 막고 못 느끼는 것 같아 보니까, 예, 그렇게 버티는 시간인데, 그때 재수할 때, 그때 재수하면 굉장히 진짜 무서워요. 뭐가 가장 두려우냐면, 또한번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어. 재수할 때. 고3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왜냐면 내년 개정을 이겨낼 자신이 없잖아 이제 개정 수학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지수 로그도 힘든데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듣도 보도 못한 파이 선생님 가끔 이과인 줄 알고 막 3분의 파이 이러는 거 3분의 파이를 각으로 하는 함수 삼각 함수 이걸 또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겁이 있을 거라고요 개정된 거 그러니까 이번에 끝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공부하면서 두려운 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무섭잖아, 그지? 그래서 가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등산 얘기를 하잖아요. 등산 얘기. 그때 재수할 때도 내가 이 생각을 했어. 등산을 할때 산에 올라가 봤죠? 되게 힘든 게 처음에 올라갈 때는 힘은 들어도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 근데 이산 중턱 정도 넘어설 때 산봉우리가 꼭대기, 내가 가고자 하는 꼭대기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산에 가보면 보이는 그 지점부터가 되게 멀어. 그 밑에 길이 한참 막 이렇게 막 보이잖아? 내가 저 길을 가야 돼. 그게 진짜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100일 남는 시기가 어른들은 아 이제 100일만 하면 돼 이렇게 하지만 이제 정말 선명해지거든요. 그 끝이. 그러니까 정말 힘든 시기야, 이 시기가. 그러니까 그때 등산할 때 내가 써먹는 방법이야. 그게 뭐냐면 난 앞으로 안 봐, 등산할 때. 좀 위험하긴 한데. 앞으로 안 봐요. 왜냐면 이렇게 앞을 보면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저 어떻게 가지? 너무 지금 한 발이 너무 의미가 없는 거야. 저기를 가야 되는지 지금 한발 내딛는 게 과연 도착은 할 것인가? 이한 발이 내가 정상을 향해 가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한 발인가? 막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하는 건 나는 발만 봐였다. 그래야 덜 괴로워. 그래서 너무 힘들 때 오른발 한 발만 가자. 이렇게. 어? 왼발 한 발만 가요. 그래서 딱만 보고 가. 딱만 보고.
한 발, 한 발, 이렇게 땅만 보고 가. 그 앞에 요 정도만 하고 땅만 보고 가. 계속 한 발, 한 발만 집착해서 가는 거야. 왜냐면 이 한 발만, 이한 발만 이렇게 가는 거야. 진짜 재수할 때 그렇게 살았어요. 이한 발만, 이한 발만 이렇게 가다 보면 연구실에서 같이 등산하면 와, 정상 거의 여기예요. 막 이런 소리가 들려. 그때 고개 들면 진짜 놀랍게도 거의 다와 있어. 그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핵심인 거지.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한 발만 봐. 100일 보면 힘들어, 못 가. 그한 발이 늘 말하지만 오늘 딱 하루만 봐. 이 말이야. 그냥 딱 하루만 사세요. 그 계획도 일주일 계획, 이런 거창한 일주일 계획, 한달 계획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 딱 하루 계획. 오늘 하루만. 딱한 발만. 그 오늘 와서 아까 그 수업 이해하고 버텼잖아? 이게 한발 제대로 딱간 거야. 그거 한 번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저두 문짝 사이에 적혀 있는 뭐? 인생은 순간 변화율이다라는 것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지금 딱 그래프가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나는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있을 거라고. 다 똑같아. 여기 있어. 그래서 오늘 한발 제대로 딱 내딛는 게 오르막을 타고 한발 가는 거야. 그럼 내일 어디 가 있을 거냐면 딱 여기 가 있을 거야. 근데 오늘 한발 뒷걸음을 치잖아. 내일 어디 가 있을 거야? 내리막에 여기로 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오늘 한발 올라간 사람하고요, 내일 한발 내려간 사람하고 별로 티안 나. 오늘 하루 놀고, 오늘 하루 열심히 공부한 애하고 내일 실력 차 별로 없어. 그러니까 지치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결과가 지금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는 수능 날 결과가 나올 건지 말 건지 지치잖아. 근데 그게 수학이잖아, 근데. 내일 또한발 어떻게 해, 우리는? 또한 발, 내일 한발 가는 거야. 또이 변화율, 순간 변화율 이퀄 미분 계수 플러스를 타고 도함수의 함수 값은 미분 계수 F를 인도하는 도함수를 타고 또한발 올라가는 거지. 그런데 어떤 놈은 또한발 내려가겠지, 이걸 타고. 그래도 티가 별로 안 나. 이게 순간 변화율을 타고 순간적으로 이동한 거니까 요만큼 올라간 거랑 이만큼 내려간 거랑 티가 안 나. 그런데 우리가 수학에서 뭐 배웠어? 순간 변화율의 평균 값이 뭐다? 평균 변화율이다. 그게 전체에 대한 변화율이다. 이렇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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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 수능 날딱 어디 있을 거야? 여기 있을 거야. 결국은 티도 안 나는 하루하루의 변화가 나를 이리 갖다 놨어. 평균 변화율은 나를 확 잡아 끌어다가 저 위에 올려다 놓을 거라고. 그 평균 변화를 만든 게 누구야? 순간 변화율이야. 이걸 믿어.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믿는 거야. 그리고 하루하루 내려간 누군가는, 우리 아닌 누군가는 수능 날 여기 가 있는 거지. 하루하루는 몰랐어. 오늘 롱땡이 치고 내일 성실하지 않고 그 다음날 조금 나태했던 거, 그게 나를 조금씩 끌고 내려가니까 몰랐던 거야. 근데 수능 날딱 여기 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순간 변화율의 평균 값이 평균 변화율이니까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자연의 이치, 사람 사는 세상 아무것도 없어. 이게 진리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옛날에 철학자인 거야.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야, 저게 삶의 진리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주제는 뭐야? 이걸 믿으라는 거야. 나를 믿죠? 어? 나 믿으니까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든데 수업을 듣고 있잖아. 어? 수험생을 12년 차 보고 있는 나는 수험생들을 보면서 더더욱 깨달아요. 순간 변화율을 벗어나는 이변의 평균 변화율은 없다. 오케이? 그 학생의 전체에 대한 결과는 뭐가 만든 거야? 순간 변화율이 만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진작해줘야지.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미 내가 265일 동안 아래쪽으로 갔다면 괜찮아. 신은 여러분을 모든 순간 용서한다 그랬어. 과거는 잊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지. 100일부터. 곰도 마늘을 100일 먹으면 뭐가 돼? 사람이 돼. 100일은 굉장히 상징적인 일수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도 100일간 빌면 이루어진다. 막 이러잖아, 옛날부터. 100일간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 할수 있는 것은 무엇? 순간 변화율을 증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야. 하루하루. 오케이? 할수 있어. 그렇게 100일을 치열하게 산 놈하고, 이제부터 정신줄을 놓고 산 놈하고 어떻게 결과가 같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상한 세상이지. 그죠? 네. 수험생 중에 그러는 사람은 못 봤어. 그래서 억울한 결과는 없다 그랬잖아. 맞죠? 오케이. 자, 100일 동안 어떻게 사는 거야? 끌려 올라가야 되는 거야. 나를 끌고 올라가는 건 누구야? 누구? 나야, 나. 그지?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나를 끌고 가는 거야. 나를 인도하는 도함수는 하루하루의 나다라는 거. 알겠죠? 결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아, 오케이. 안 믿기죠? 여기서 끝낸다는 게. 아, 가발 안 싸네? 아, 역시. 진심이어서나 농담인 걸로 하고 할게요, 그러면. 아니, 근데 사람이 세뇌를 당하고 익숙해진다고 무진장 듣는 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가라니까 이상하지? 10시밖에 안 됐는데 지금 집에 가라는 거야?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지금 끝내주면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서 나의 과거를 털어내고 100일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후 100일 계획을 짜라는 거 아니야. 또 계획부터 짜야 된 100일 계획 못 지켜. 어차피 마음을 다 잡고 100일을 열심히 달려갈 준비를 할 거야? 그럴 거예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100일 동안 지켜보겠어. 여기까지. 네.